희망찬 앞날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 자부심이 넘쳐 주최 103 2014년을 맞는 뜻깊은 새해의 첫날 아침 우리 전체 군대와 인민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또다시 받아안았습니다. 우리의 오보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내주시고 새해를 맞는 온 나라 모든 가정들의 행복을 뜨겁게 축복해 주시었습니다. "우리 철도성 전사들은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신년사를 정말 벅찬 가슴마다에 받아안고 승리 신심 드높이 힘있게 추동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배 타던 기분이 아니라 이제 학교 때 그저 학생 때 가지고 전에 경기 참가하던 그 같습니다. 바닷가 사람들 하늘들 이렇게 미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새해 주최 103. 형수랑 싸이랑 딸이랑 다 같이 왔습니다. 예,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인민들이 생활이 세계 문명국 수준에서 높이 올랐다는 걸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기쁨을 안고 새해를 맞이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행복과 낭만이 넘친 모습들로 해서 더욱 이 채를 이었습니다.